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병구리입니다. 이제 자연스럽죠? 자, 오늘은 무슨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 피스의 종류에 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볼 거야. 피스의 종류. 피스 볼트라는 개념이 있잖아. 네. 그것도 우리가 종류라고 부르거든. 종류가 있어. 종류가 많아. 근데 오늘은 대표적으로 어떤 모재에다가 어떤 피스를 박아야 되는지만 설명을 할 거야. 요거는 지금 초보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피스를 어떤 환경에 박아야 되는지만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것들을 피스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지. 뭐 나사라고도 부르고 피스라고도 부르지. 요거를 우리가 흔하게 피스라고 부르지. 요거는 네가 보기에는 좀 생소한 피스일 수도 있어. 한번 봐봐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네. 어디에 쓰는 피스일까? 어디에 쓰는 나사일까? 아 이거 많이 봤는데 이거 나무 목재 가구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무도 목재 가구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고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을까요? 자 카메라로 보듯이 총 다섯 가지의 피스 종류를 준비를 해봤어. 우리가 피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피스를 왜 쓸까? 아무래도 고정하기 위해서. 그렇지. 네. 무언가를 무언가와 고정을 하기 위해서. 네. 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스를 쓰는 거잖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쉬운데 요거는 그거를 나눠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요 지금 앞에 보이는 다섯 가지 최종적으로 보이는 요 다섯 가지를 그거에 관련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내가 일단은 가장 흔하게 쓰는 순서대로 나열을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가 가장 많이 쓰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네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피스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일반적으로 피스가 들어 가정에서요? 뭐 만초 가구에서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네. 욕실 벽에다가 수건걸이를 건다. 네네. 뭐 이제 이런 개념들 있잖아. 네. 뭐 나무와 나무를 연결한다. 뭐 나무에다가 철제를 붙인다. 철제에다가 나무를 박는다. 어떤 결합하는 그 그렇지. 그 재료의 차이를. 그렇지. 자 그러면 나무와 나무를 결합을 한다. 여기서 피스의 헤드와 앞에 꼭지점이 나뉘게 되는 거거든. 네. 피스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어. 크게 얘기하면 양날과 외날로 나뉘거든. 우리가 나무에다가 피스를 박을 때 가장 고정이 잘 되게 하려면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볼트를 얘는 볼트잖아. 볼트를 어디다가 고정을 할 때는 막혀있는데다 하지 않지. 네. 구멍이 나 있는 곳에 얘를 밀어 넣잖아. 그러면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나사산이라고 부르거든. 이 나사산이 그거를 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쪽에 나사산이 나 있는 거를 볼트로 고정을 하잖아. 네. 그렇게 구멍에다가 결합을 하는 게 볼트인데 목재는 무르지. 그렇지. 네. 무른데 나사산만 물고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헐렁거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흔드는 날에 금방 그렇지.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끼덕끼덕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지. 네. 그래서 목재는 비집고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 없는 구멍에다가 네. 콕 꽂아가지고 내가 넓히면서 들어간다. 스크류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러면 내가 나무를 억지로 밀면서 버티는 힘도 동시에 발생을 하고 나사산도 나무를 같이 물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중으로 물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지? 네. 그러면은 양날을 써야 될까? 외날을 써야 될까? 아! 내가 양날이랑 외날의 개념을 설명 안 해줬구나. 네. 은색이 외날 뾰족한 외날. 거를 외날이라 그러고 네. 요렇게 앞쪽이 뭉툭한 거를 양날이라고 그래. 앞쪽의 차이를 보고요. 그렇지. 이거를 외날과 양날의 차이라고 부르는데 네. 자 그러면 문제 외날을 써야 될까? 양날을 써야 될까? 비집고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럼 양날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게 외날이라고 했죠? 은색이? 그렇지. 아 외날을 써야겠죠? 그렇지. 뾰족하게 들어와야 되니까. 비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외날을 쓰는 거거든. 네. 그러면 우리가 철제는 어떻게 고정이 되는 방식으로 쓰냐면 철제는 무르지 않잖아. 네. 경도가 굉장히 강하지. 딱딱하다고 보면 되나? 네네. 그거를 비집고 들어가지는 못해. 뭐 있는 구멍을 뭐 철제 두께에 따라서 넓힐 수는 있겠지만 네. 원체적으로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멍을 뚫으면서 들어가야 돼. 구멍을 뚫고 철판과 철판이 있으면 구멍을 뚫고 얘 뒤쪽도 뚫고 그래서 물어주는 건데 그래서 얘는 볼트의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 구멍을 쉽게 얘기하면 구멍 뚫고 비스 받고 구멍 뚫고 볼트 받고 하면 일이 너무 많잖아. 네. 그러니까 막 이만한 철판 같은 거를 볼트 이렇게 무는 것도 아니고 철판을 빠른 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 작업을 동시에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양날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앞쪽에 있는 이빨 같은 게 철판을 갈아내 드릴비트라고 부르거든. 이제 영어 이름으로 네. 드릴비트라고 부르는데 요 앞쪽에 있는
요 코 부분은 갈아내는 부분. 갈아낸다. 이 부분은 볼트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철판끼리를 요 날개로 잡고 있는 거죠. 머리에 관한 개념도 얘기를 해야 돼. 요 머리도 크게 얘기하면 접시머리라고 불리는 부분과 와샤부치라고 부르는, 쉽게 얘기하면 위로 꼴러 와 있는 그런 개념 두 가지로 나누면은 더 많이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크게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접시머리와 와샤부치머리 그거는 어떻게 나뉘게 될까? 아까 네가 영상 초반에 얘기했는데 용도에서요? 뭐 목재? 살짝 그것도 재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그럼 접시머리는 어디에 활용이 될까? 접시는 아까 제가 그 가구 같은 데 보면 이제 만졌을 때 그 나사가 안 느껴지게끔 이렇게 나사가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답! 오, 맞아 맞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와샤부치는? 그래서 와샤부치가 되게 헷갈려요. 어디에 쓰게 될까? 이게 굳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한 가지의 부분에서 요 와샤부치가 쓴다고 보면 되는데, 철제를 내가 누른다고, 네, 나무처럼 누른다고 들어갈까? 힘들겠죠. 안 들어가지.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요거를 니한테 개념 설명을 해주고 시연하는 실험 영상을 촬영을 할 건데, 그때 네가 쉽게 실습적으로 좀 이해를 잘하게 될 거야. 네. 철판은 얹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철판을 된다. 만약에 접시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접시머리가 이렇게 밑으로 꺾여져 있으면은 내가 철판을 찌그러뜨리지 못하겠지. 네. 예쁘게. 뭐 억지로 휑휑 밀면 찌그러지겠지. 근데 마감이 예쁘게 나오질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탁 얹어. 그래서 피스를 보면은 아래쪽은 평평해. 네. 철판과 딱 맞닿게 되겠지, 이렇게. 네.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마감 형식으로 예쁘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아, 이게 마감의 형 느낌으로 봐야 그렇지. 되는 거네요. 그렇지. 마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지.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변형을 해서 철판에다가 목재를 박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야. 철판에다 목재를 박는다. 철판 벽에다가 네. 뭐 나무 가구로 고정을 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나무 벽에다가 네가 철제 서랍장을 고정을 한다든지. 네. 그런 변형적인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떤 빛을 써야 될까? 자, 예시. 철판에다가 나무를 박게 된다. 무슨 피스를 써야 될까? 철판에다가 나무를 박는다. 그러면 뭐 무슨 날에 무슨 머리를 써야 될까? 철판에다가 나무를 박을 때. 나무를 박을 때 채용도 철판이니까 양날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머리는 마감을 표현한다 했잖아. 머리는 뭐 끝에가 나무니까 뭐라 해야 되나? 납작이 뭐라 했죠? 접시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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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쓰게 되는 거지. 어휴. 그러면 이제 네. 철판도 뚫어지게 되는 거고. 네. 철판은 뒷모재인데 외날라면 뚫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둘 다 해당되는 날에 꼭지점을 써야 되고. 네. 마감은 붙일 거를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결합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목재에다가 철제를 고정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른 기구 아무것도 없이 내가 피스만 써야 된다. 목재가 마지막이니까 외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에가 철제니까 와샤 된 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 또 철제가 안 뚫릴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양날에다가 마지막에 철제니까 와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게 해야지. 네. 왜냐면 철제가 있는 순간은 무조건 양날이 들어야 되겠네요. 맞아. 목재는 양날을 써도 박아는 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없으면, 내가 그래서 전제를 붙였던 거야. 다른 대안사항이 없으면은 양날에 네. 와샤부치머리를 쓸 수 있다. 가장 좋은 거는 드릴비트라고 불리는 게 있거든. 드릴비트. 철제용 드릴비트로 3mm 가량 구멍을 목재 철제 둘 다 뚫은 다음에 외날에 와샤부치를 붙이면 좋은데 네. 이거야. 그러네. 외날에 위에 또 와샤. 용어도 와샤부치라는 개념은 아니야. 네. 하여튼 밑에가 평평한 머리에 외날로 박으면은 가장 좋다. 요거는 좀 굵은 거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샘플링이 없어서 요거를 들고 온데 네. 요렇게 박으면 가장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바로 못 쓰네. 이제 다른 거는 먼저 구멍을 낸 다음에 써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보통 철제도 앵글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쓸 때는 저런 거 쓰는 게 가장 깔끔한 마감이 나올 수가 있겠지. 가장 네. 강한 결합과 깔끔한 마감으로 볼 수가 있겠지. 자, 마지막 문제. 콘크리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콘크리트 뭔가 가장 강력한 걸로 뚫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콘크리트 드릴비트라는 걸로 구멍을 뚫어야 돼. 왜 뚫는 거 있잖아 벽에다가. 네네네. 콘크리트 하면서 하면서 구멍 뚫는 거. 네, 뭐 지나가다 공사장에서 소리 가장 크게 그렇죠, 들리는 그렇지, 거. 그렇지, 그렇지. 보통 네가 뚫는 건 이걸 거야. 아, 네네 맞아요. 깨는 걸 거야. 네네. 말고 이제 뚫을 수 있는 네. 이제 우리가 해머 드릴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첫 번째 영상에서. 네. 그 드릴로 파이에 맞는 구멍을 뚫은 후 칼블럭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고정을 할. 댓글로 봤던 것 같아요. 칼블럭을 되게 애매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게 애매하게 뭐를 궁금해하시냐면, 칼블럭은 어떻게 골라야 되고 얼마나 깊이 뚫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이거는 칼블럭의 개념을 이해하면 좋은데, 자 칼블럭 마침 또 센터에 있네. 가지고 와봤는데 칼블럭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를 칼블럭이라 그래.
칼블러. 앞에는 플라스틱인가요? 맞아. 플라스틱이고 뒤쪽이 피스가 돼 있잖아. 근데 이게 고정이 된다고요? 플라스틱이? 얘는 어떻게 고정이 되냐면 내가 보여줄게. 자, 우리가 콘크리트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어디 기준으로 구멍을 뚫으면 되냐면 내가 지금 롱로즈로 물고 있는 부분이야. 여기 파일을 기준으로 구멍을 뚫으면 돼. 왜냐면 앞쪽을 보게 되면 봐봐. 여기가 중간에 터져 있지. 약간 울퉁불퉁한 거요? 네. 얘는 내가 손으로 누르면 봐봐. 카메라 봐봐. 들어가지. 이렇게. 이 부분이 네. 나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윗부분을 뭐 줄자로 재든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이제 정밀 공구로 이렇게 재면 되는데 집에는 없으니까 보통은 6mm, 5mm 파일로 뚫으면 돼. 얘는 6mm야. 6mm? 6mm를 일부러 가져와봤고 네. 6mm로 구멍을 뚫으면 되는데 왜 여기를 기준으로 뚫어야 되냐면 칼블럭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콘크리트에 6mm로 구멍을 뚫지 철과 콘크리트가 부딪히면 뭐가 깨질까? 그러니까 뭐가 찌그러지거나 뭐가 깨질까? 콘크리트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만한 뭐 잡아들이면 네. 그렇게 되는데 보통은 피스를 콘크리트에 그냥 받게 되면 네. 날개가 다 없어져. 버티지 못하고 다 갈려버려. 네. 갈려버려서 내가 아까 날개가 잡고 있는다 그랬잖아? 못 잡고 있겠지.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칼블럭을 잡게 되냐면 요즘에는 뭐 좋은 피스가 나와서 콘크리트를 바로 물 수 있는 피스가 출시가 되긴 했어. 근데 요거는 개념적인 이야기니까 벌리면서 물어요. 혹시 옛날에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나? 피스가 헐거워졌을 때 면봉이나 그런 뭐 휴지 같은 걸 휴지 같은 걸 넣어가지고 피스를 막으면은 다시 고정이 된다. 네네 맞아. 남은 이쑤시개를 넣고 뭐 그게 뭐야? 밀어내니까 네. 안에서 공간을 좁게 만들어서 밀어내니까 걔가 피스를 물고 있는다는 거잖아. 네. 자 봐봐. 내가 이런 식으로 칼블럭을 물었다. 내가 피스를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해했어? 앞쪽이 어떻게 됐어? 앞에가 벌어지면서 그렇지 들어갔네요. 그렇지. 요 칼블럭의 플라스틱 부분이 아까 이쑤시개 면봉 휴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 플라스틱 안에서 막 일그러질 거 아니야.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간을 얘가 다 잡아먹고 피스가 쫙 물 수 있게 얘가 대신 안에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칼블럭으로 콘크리트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개념 우리 이해라. 네. 이렇게 되면은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 잘 아는 친구가 잘 모르는 친구한테 피스 좀 가져와 그랬는데 난 지금 철판 작업을 해야 돼. 니는 이제 아니까. 옛날 접시머리 가져오면 이렇게 머리가 띵한 거지.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네.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가 개념 이해에 대한 설명이었고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지.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